짭인 짭. 아니, 루이가 청소를 했다길래. 비오야, 다시 어서와. 루이는 좀 깔끔한 편인 것 같아서. 아, 근데 있잖아. 힘들면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지. 근데 그, 저, 성격이. 아유, 힘든데도 이거를 진짜 치우고 자야겠다. 이걸 안 치우면 신경 써서 잠이 안 온다. 이런 사람들도 있어. 아, 조용한 스타일에다가. 그렇구나.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안 치우면은 이게 뭔가 키보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. 이러면 잠이 안 와. 아, 치치 오빠! 오랜만에 대체 지금 결백증이 심했는데 진짜 지금 많이 고쳐진 거여서. 찌찌아! 어, 힘들어도 치워야지 잠이 온대. 그게 성격인 것 같더라고. 그 제자리에 놓는 거 그런 거 뭐지? 결백증 막 그런가? 어, 그치, 집 가는 거, 출근하는 거 진짜 힘들어. 어, 다 던져놓지만 아마 그래도 깔끔한 편일 거라 생각했는데. 이 오빠를 놓치고 살짝 후회하는 것도 있겠지. 먼저 아쉬운 사람이 원래 연락이 오게 돼 있거든. 아쉬운 사람을 해줬어? 남자가 진짜 잘해줬던 커플이 남자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헤어지고 나서도 이 남자가 더 힘들어할 것 같지. 오히려 더 좋아했고 더 잘해줬던 사람들은 후회가 없다 그러더라. 그래, 보통 여자들이 뒤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고 남자들은, 아, 남자들이 뒤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. 그럼 뭐 상황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독일 제품이지. 주방권은 어, 독일 제품 써야지 좋다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. 일본 거도 좋아? 근데 일본 제품은 괜히 쓰기가 싫어. 뭔 느낌인지 알지? 제이 오빠 안녕. 일본 거는 그냥 괜히 쓰기 싫어. 어, 일본 거는 사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. 어, 나는 일본 거보단 독일 거. 뭐 내가 주방 제품에 이렇게 막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. 제이 오빠 어서와요. 그리고 독일이 제품 진짜 지독하게 만든 독일